자, 곧바로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전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총론에 갖고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이 뭐냐, 이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해서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의 분류다.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해서 여기서 토탈 한세 문제 물어봅니다. 세 문제.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맞춥니다.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다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걸 다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고, 예, 그 잡다한 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잡다한 거 공부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부동산 학이 뭘 공부한 학문이냐 잠깐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부동산 학이 뭐냐? 자, 부동산 학이란, 예, 부동산 활동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예컨대 뭐 중개 활동하거나 거래 활동, 아니면요, 관리 활동, 임대 활동,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부동산 활동인데, 이걸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능률적. 능률적이라는 얘기는요, 가능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응용 기술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용 기술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내용이고, 요거는요,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의료 지식만 잔뜩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수술도 하려면 칼도 막 다루고, 칼도 잡을 줄 아셔야 되죠? 실무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중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론적인 지식만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골고루 좀 배양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 해볼게요. 어려운 표현인데,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과학성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 아니면요, 학문적인 깊이 이런 걸 뭐라고요? 과학성 해줍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뭐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응용 능력 있죠? 수단성, 이걸 강조하는 개념을요, 기술성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좀 하시고. 자, 이런 걸, 이런,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자, 이게 이제 학문적인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학문적인 성격.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을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과학은요, 그 과학은 크게 뭐가 있어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과학.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이런 걸, 예, 그 공부하는 학문이죠. 예, 수학이라든가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요, 자연과학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요, 어떤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있죠. 아니면 인간이 어쨌거나 사물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이런 걸 연구하는 걸요,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종교학, 이런 것들 있죠. 다 뭐라고요?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자연과학 앞에는요, 이렇게 순숫자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는요, 자연의 현상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순수 자연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 앞에는요, 응용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자, 이 사회과학을 통해서 현장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현장에 써먹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걸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학은 어떤 그 실무에 써먹는 거 있죠? 학문적인 깊이, 아니면 대학원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로 직접 현장에 갖다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좀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응용과학이고,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용과학이면서 무슨 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수학같이 어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행해왔던 각종 부동산 활동이 있죠.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경험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뭐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 이 경제학처럼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학문이 아니라, 자, 이 그 1970년대 중반에 이 부동산학을 도입할 때 이렇게 부동산학을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물론 일모체가 다 베낀 거지만,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학문들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법률적 측면의 학문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기술적 측면의 학문을 싸잡아서 이걸 뭐라고요?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종합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뭐 규범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요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회과학은 다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기 같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는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예, 그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해서 이걸요 규범과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규범과학.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그 어차피나 이 부동산 활동을 뭐라고요? 능률화를 시키자는 얘기죠. 뭐 시키겠다고요? 능률화 시키자, 능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학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원칙. 자, 그래서 이 원칙은요, 예, 이거는 옛날에는, 옛날 학자들은 가끔가다 이제 문제를 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냅니다. 옛날 학자가 들어가서 자꾸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어떤 원칙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는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거 자꾸 막 책에 썼었습니다. 자, 능한 경공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능한 경공. 어떤 부동산학의 어떤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요?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활동 어떻게 하겠다고요? 능률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안정성의 원칙이다, 혹은 안전성의 원칙이다. 예, 부동산 활동함에 있어서 그 물리,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좀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죠. 이걸요 안전성의 원칙.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하시면 돼요. 경제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경제 원칙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경제성의 원칙이다. 마지막으로요 공정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때로는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정성의 원칙이라는데, 이때 가끔가다 이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소유 활동과 관련돼서는요, 아니면요 거래 활동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도 이념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 활동과 관련돼서는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이런 식으로, 거래 활동과 관련돼서는요 거래 질서 확립, 무슨 말하고요? 거래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을 중요한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아무로 봅니다. 근데 이제 옛날 학자가 들어가서 자꾸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하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아, 12페이지.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우리 그 요약집, 제가 항상 요약집 그 페이지 적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요건 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페이지. 네, 적어 놓으시면 돼요. 1번 보겠습니다. 거기, 대표 유형. 부동산, 그래, 요거 좀 기억하세요. 요거 이제 가끔 물어보니까. 자, 이 추순자. 무슨 자라고요? 추순자, 너는 빠져. 이렇게. 추순자, 너는 어떻다고요? 빠져. 이렇게. 빠져.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에서 뭐 추상적 학문이다, 아니면 순수과학, 자연과학 하면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요 응용과학에 속합니다. 이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관리활동, 중개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기존에 있는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싸잡아서 학문화시켰다 했죠. 이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에 종합식 접근 방식은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예, 맞는 겁니다. 4번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5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안전성의 원칙은요,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요,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요거는요, 능률성과 관련돼서 해줘야 돼요. 능률성의 원칙으로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거래 활동과 관련돼서는요, 거래 질서 확립. 이거를 중요한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학자들이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1번 볼게요. 그 밑에 1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 및그 정착물, 요걸 부동산 해주는 겁니다. 자, 토지 및그 정착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인 제 측면을 연구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요, 법경기 측면에서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네,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겁니다. 5번, 4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다. 틀렸죠? 응용과학이다 해줘야 돼요.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부동산, 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 외에도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요,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대안 중에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투자론이라든가 아니면 금융론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많이 엿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있는데,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구입할 때 그냥 구입하지는 않겠죠. 지나가다 저게 뭐예요 하면서 이거 어텐션 합니다. 주목. 자, 그러다가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수 있죠. 이걸 인터레스트, 이건요 디자이어. 그다음에 이걸요 액션이다 해서 자, 어때요? 뭐 계약 쓰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일종의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걸 뭐라고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중개론이라든가 뭐 어떤 부동산 경영 쪽 있죠. 이런 쪽에 이제, 아니면 마케팅, 이런 쪽에 이제 종종 왕왕 엿보인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기에 5번 보겠습니다. 1번에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맞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제가 넘기는 문제 있죠? 이거 풀지 마세요. 진짜 풀지 마세요. 안 풀어도 됩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3번. 다음에 내용 중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A번의 규범과학, 그다음에 2번의 사회과학, 그다음에 F번의 경영과학, 그다음 G번의 종합과학. 다 학문적 성격 맞죠? 다만 추순자에 갖고 B번의 추상과학, 그다음에 D번의 순수과학, C번의 자연과학 있죠? 이거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학문적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A, 그다음에 E, F, G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2번 답해야 돼요.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 메뉴의 대표 예제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거죠. 공중 쪽도, 공중 쪽도 다 포함해서 임대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자,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자, 이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거 틀렸죠? 아, 15번 했나요?
잘못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제가 비도 오고 해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예, 비만 안 오면 좀, 예, 그 정신 상태가, 예, 그 빨끔깔끔한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다시 15페이지. 15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겠죠. 예, 지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임대활동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2번 볼게요. 예,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 부동산 업자에게만 높은 도덕성 이런 게 요구되면 안 되죠. 예, 당사자들은 사기치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내년도에 오를 걸로 예상해서 미리 사놓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부동산은요, 내구성, 영속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장기적 배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장기적 배려. 그 다음에, 자, 이 1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다 틀린 겁니다. 일단 부동산 제가 이제 중개 활동을 하게 되면, 자,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사람도 잘 관리해야 되죠. 때로는요, 대인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래 사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권리 분석 같은 거 철저히 해서 대물 활동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 활동이면서 뭐라고요? 대물 활동이다. 그리고 자, 이론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안 되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둘 다 다 요구되는 겁니다. 과학성도 요구되고 뭐라고요? 기술성도 요구되는 거지 기술성만 요구된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둘 다 다 공이 강조된다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둘 다 다 공이 강조된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예, 그 밑에, 자,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요거는 임장 활동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장 활동은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임장 활동이라 하는데, 이 물건을, 부동산을 갖고 올 수 있다면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사과처럼. 아니면요, 맥주처럼 가져올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없는 거, 에, 그냥 갈 필요 없는 거죠.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임장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물건에 대한 뭐 분석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대물 활동, 이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은 딱 임장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요, 이거는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성 때문이다. 꼼짝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대인 활동이 아니라 어떠냐고요? 대물 활동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대물 활동 쪽의 속성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부동산 활동에서는 이론 분야에서는 과학성을, 실무 분야에서는요, 기술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맞는 거고, 체계화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 혹은요, 이론적인 지식을 설명할 때는요,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는 기술면에서는요, 기술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예, 맞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은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요, 복합 개념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무릇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측면을 항상 공이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적 접근 아니면요, 복합 개념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기초로 할 때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이제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자, 전문성에 의한 활동을 분류할 때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란 전문가에 의한 활동으로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요, 1차가 아니라 3차입니다.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자, 이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감정평가사 아닙니까? 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는요, 어떤 감정평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매수자가, 아파트 구입하는 자가, 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니까,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1차 수준, 전문성이 가장 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 2차는요, 자, 어중간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한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요? 2차 수준을 해준 겁니다. 알겠죠? 예,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 있죠? 이게 중개사라든가, 대출 직원, 이런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요거는 감정평가 분야이고, 중개 활동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중개. 이 분야는 중개사가,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4번 틀렸네요. 4번은 1차가 아니라 3차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요, 동업자의 이익이라든가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죠. 예, 동업자. 주변에 있는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고 그럼 대화한대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강남에 있는 중개사들이 담합해서 가격 자꾸 올리고 하면요,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대표 유형에 갖고 한국 표준산업 분류체계상 부동산업을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약간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오른쪽에 17페이지에 보시니까 좀 빈칸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부동산 업종은요,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요,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합니다. 관련, 어떻다고요? 서비스업, 이렇게. 자, 임대 및 공급업은요, 다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것도 한 두 가지. 자, 임대 및 공급업은요,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요, 요거는요,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개발 및 뭐라고요? 공급업. 자, 관련 서비스업은요, 세 가지 형태로. 먼저요, 두 가지 형태로. 일단은요, 부동산 관리업과, 그 다음에 중개. 이렇게 해볼게요. 중개 및 자문 및,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개 및 자문 및 뭐라고요? 감정평가업,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또다시 이제 임대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얘는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만 구분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만 구분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먼저,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투자 자문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자문업.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감정평가업. 감정 뭐라고요? 평가업.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옛날의 규정이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뀐 거 그대로. 예, 바뀐 것도 반영 안 되고 그냥 옛날 거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물어볼 때는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다음 중 부동산, 한국 산업 표준 분류표상 부동산 업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예, 관중은요? 관중은, 개예요? 소예요? 개임. 감자 먹는 관중은 어떻다고요? 개다. 개임. 해주면 됩니다. 감자 먹는 관중은 어떻다고요? 개임. 자, 그래서 요거는요, 감정평가업. 요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투자 자문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관리업. 어디 갔어요? 관리업. 요거 있죠, 관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개업. 중개 및 대리업. 요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는요, 개발 및 공급업. 임은요,
임대업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한다면 풀 수는 있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거기에 그 대표 유형 요건 약간 어렵게 물어본 건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리업은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여기까지 물어본 겁니다. 주거용과 뭐라고요? 비주거용 관리업으로 구분하죠. 주거용과 비주거용.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도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도 있고 사무실은요 사무실 건물은 비주거용이죠. 포함되는 거고 5번에 아파트는 주거용이죠. 주거용 관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4번에 사업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관리, 사업시설 하면 무슨 뭐 뭐야 건물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각종 기계 설비도 포함되는 거죠. 기계 설비 이런 것들도 유지 관리하고 이런 거는요 그 부동산 관리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업시설 하면 뭐 각종 기계 설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7번 같은 거는 풀만합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쨌거나 맨 끝에 1번에 개발 및 공급업 있어 없어요? 있죠. 해당되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그 자문 중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4번에 맨 끝에 관리업 있어 없어요? 있고 5번에 임대업 있죠. 근데 2번에 맨 끝에 보니까 금융업.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금융업 있어 없어요? 없죠. 요걸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 뭐 이게 학문적인 성격 있죠?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부동산 그 총론을 공부하기 전에 간단히 부동산학이 뭐냐 이거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부터 순서에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 알아볼게요. 부동산의 개념. 자,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뭐 토지 건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없어 보이니까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뭐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합적. 하나 복합적 하면요, 세 가지 차원 있죠? 세 가지 측에서 한번 같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이 개념을 정할 때도, 부동산이 뭐냐를 정할 때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법경기. 자, 요거는요, 법률적 측면. 얘는요,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자, 이거는 법률적 측면을요, 뭐, 법제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기술적 측면을요,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요, 경제적 개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개념은요, 그, 눈에 보이는 쪽에서 이제 개념을 정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은요,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요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둘다 뭐라고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요 기술적 개념은요, 이 대가리만 기하시면 돼요. 뭐한 개라고요? 대가리. 다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하나에 뭐라고요? 자연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부동산 하나의 뭐 자산이다. 아니면요, 자본이다. 아니고요, 생산 요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자의 환위. 환위라는 게 건강 상태를 얘기합니다. 건강 상태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요? 환위해집니다. 그래서 공자의 환위를 자, 우리 사법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환위를 기술하시오. 공자의 환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술 하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땐 답을 하고요. 기술적 개념이다.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요거는요, 경기도, 안양 옆에 가면 삼본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계속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적 측면에서는 좀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세히. 자, 맨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라고요? 법에서. 요거는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고, 요거는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포함하고, 자, 넓은 의미죠. 그래서 다른 법에서, 타 법에서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다 포함시키겠답니다. 때로는 이것도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의 죄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토지와, 부동산이라는 걸 뭘 얘기한다고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위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얘기한다.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토지에 딱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이거 뭐라고요? 정착물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하나 딱 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간단히 해결되는 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쫙 달라붙어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죠. 이걸 뭐라고요? 건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착물이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논밭 위에다가 어떤 서커스단이, 자, 이 서커스 공연하려고 한 보름 정도 가건물 같은 거 세울 수 있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로 간주한다고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 판잣집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붙어있기는 어렵죠. 얼마 있으면 철거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동산이다. 아니면 가식 중에 수목이라고 해서, 자, 이 그 잠깐 가로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잠깐 심어놓은 거 있죠? 아, 새끼 그 뭐 묶어놓고 뿌리 같은 거 묶어놓고 잠깐 심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조금 있으면 옮길 예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옮겨갖고 완전히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전까지는 답을 하고요. 이런 거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단입니다. 알겠죠? 공중유아 부스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구분할 수 있죠? 자, 근데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담장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축대라든가 도로 위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뭐 지하도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 터널이라든가 우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외에도 나무들의 집단 있죠. 이런 걸 수목해 줄게요. 나무들 혹은 나무들 집단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자,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정착물이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요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정리할 수 있죠? 요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살점을 좀 붙여나가겠습니다. 살점. 자, 이 정착물 중에는요, 어떤 거는 토지하고는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걔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독립성이 있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딱 한 다음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독립된.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토지하고는 뭐라고요? 독립됐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데 얘와 얘는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만 별도로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얘만 별도로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부동산 소유권을 공시할 때는, 예, 공시의 형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이때는 만약에 요 건물을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자,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부가 한 장으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등기부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될 때 이런 거를요,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걸요,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복합부동산이다. 자, 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자, 일체가 돼서 주로 이제 거래 활동이라든가 관리 활동이 대상이 될 때 이런 걸 하바라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이 두 개 이상 붙어서 부동산 활동할 때 있죠? 뭐라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근데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축대만 네가 사가라 이러지는 않겠죠? 도로에는 껍데기만 네가 사가라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 그래서 얘는 예, 그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그 토지 팔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거지 도로에는 껍데기만 따로 팔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독립성이 없다 아니면요, 토지의 종속 정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토지의 종속되는 정착물이다. 얘는요, 독립된 정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알고 계시고, 네, 다만 이제 이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 이걸 수목이라는 거죠. 예, 요거는요,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들은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자, 나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대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한다면 뭐라고요? 무슨 방법이라고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일종의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원래 공시는요,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데, 얘는요,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요거 이제 관습법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울타리 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요, 나무마다 이렇게 표식을 달아서 내 거라고 저 막 이름 다 적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이럴 경우는요, 아, 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뭐라고요? 독립된. 그렇기 때문에 요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을한테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요, 나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은 갑번데 나무는 누구 거라고요? 을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아, 그러니까 명인 방법으로 갖출 때는 에, 독립성 인정이 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다만 얘는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을 별도로 등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등기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별도로 등기가 돼 있다면 따로 요거를 저 담보 설정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저당권 뭐 등기가 돼 있어야 뭐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만 별도로 따로 담보 잡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별도로 팔 수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팔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예, 건물에 붙어 있는 무진장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 이거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 여기 붙어 있는 게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팔게 되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를 파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팔았지 동산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산에 해당된다면 상대방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붙어 있는 여러 가지가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이 주로인데 이런 것들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건 뭐 절대성 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경우이죠. 이렇게 판단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먼저 제거할 때 자 이걸 떼어낼 때 자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요 혹은 기능적으로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줄 수도 있지만 손상을 전혀 안 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자, 그래서 손상을 준다면 자, 이때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정착물.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건물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되죠.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 준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착물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이거 떼어내게 되면 몽키스팬으로 돌려서 빼내면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다만 수도꼭지 같은 거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재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설거지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재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구축 고안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이런 것들은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딱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교회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막 관행적으로 막 교회 팔기도 하죠. 그러면 상대방 목사, 사간 사람 목사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의자 세트도 건물 팔았을 경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자, 설치하는 의도 자체가 임대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은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뭐 가스 스토브라든가 양문형 냉장고 아니면요 무슨 에어컨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칸칸마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때는 이거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물 팔았을 때 상담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임대 직원들 추울까봐 잠깐 가스스토브 같은 거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임대가치 증진 목적이라보다는 일시적으로 너무 추우니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당되는 정착물이라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설치했냐. 자,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이다. 그럼 임대인은 집 주인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했다.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세입자가 설치한 것들은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동산. 그러니까 어떤 점포를 세들어 있는 임차인이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어 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광희의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예, 광희의 부동산은 당연히요. 자 협의의 부동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토지 그 다음 뭐라고요? 정착물. 자, 요거는 당연히 포함하고, 요거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준 부동산, 혹은요, 의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 부동산, 아니 뭐라고요? 의제. 여기서 준이라는 얘기는, 다른 법률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는 부동산학에서는요, 부동산에 준하겠다는 얘기죠?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부동산으로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요, 우리 다른 법에 따라서, 무슨 법이라고요? 타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차량. 자, 자동차를, 우리 아파트 구입하려면 등기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자동차 구입했어도, 예, 그 등록해야 됩니다. 아,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예, 등록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전부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정평가.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중개활동.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요 자, 그 내가 뭐라고요? 내가 돈이 좀 급해서 자, 그 전당포에 가요 안 가요?
전당포 가서 이제 시계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할 때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해서 걔들이 거기다가 이제 질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뭘 설정해요? 질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갚을 때까지 얘들이 안 돌려줍니다. 아셨죠? 이걸 질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은행에 가서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하는데 아, 그 대출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그러면 아파트 가방에 들고 오세요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 이거 내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쓰면서 예, 관념상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근데 내가 이제 돈이 급해서 자, 이거 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돈을 마련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전부 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자동차 담보 대출 해준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거 사채업자들이 이제 빌려주는데 사채업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 내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그죠? 내가 그냥 사용하면서 담보 설정해 주겠답니다.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 아파트처럼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그래서 여기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동차 뭐 선박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항공기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각종 포크레인, 불도저 같은 건설 기계 이런 거라든가 예, 그 공유 수면 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전부 다 자, 준 부동산.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무채 및 유채 재산 있죠? 싸잡아서 등기친 걸 뭐라고요? 공장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형태가 있는 거 형태 없는 거 싸잡아서 등기친 거 있죠? 뭐라고요? 광업재단 해줍니다. 뭐라고요? 광업재단.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도장 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무나 나무들의 집단. 자,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 같은 거 있죠? 다 포함하는 겁니다. 미분리 과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얘네들은요, 자, 이거,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들은 정착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정착 맞죠? 아, 정착물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래. 근데 원칙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뭐가 된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요 저당권 설정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타법에 민법이 아닌 뭐라고요? 타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거를 자 이거 등기하게 되면 이때는 임목이라는 명칭을 쓸게요. 뭐라 한다고요? 임목.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된 임목 있죠? 이럴 경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이건 나무들의 나무 하나는 안 됩니다. 아, 집단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 등기하죠. 요 얘들만 임목 등기하죠. 그럼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별도로 타인에게 팔 수도 있고 그다음 요거는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은행에도 담보 잡히고 따로 얘들만 따로 돈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에 자 조용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남이라고 아시나요? 화개장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개장터 이렇게 처음 들어보나요? 야 조용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그 자 어떤 사람 시켜서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사람 시켜서 10만 원씩 주면서 한 점당 얼마라고요? 10만 원 덜렁 주면서 그려놓고 한 다음에 자기가 그린 것처럼 해갖고 지 명성을 이용해서 개떡같은 명성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성 가지고 수천만 원씩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완벽히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근데 요거를 이 사람은요 뭐 거의 무죄로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벌금 몇백만 원 있죠? 200만 원인가 받고 풀려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인데 어쨌거나 조용남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명작을 도용했어 안 했어요? 명작을 도용해갖고 자기가 그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작을 도용해서 입건이 됐었습니다. 뭐가 됐었다고요? 입건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요대가증 기억하세요? 요거는요,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있죠? 무조건 독립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있죠? 농작물은, 이 소지가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마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독립성 있다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독립성 있다. 그리고 임목 있죠? 임목. 이것도 독립성이 있고, 건물도 독립성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명작을 도용해서 뭐라고요? 입건됐다는 얘기죠? 요네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개라고요? 네개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 그대로.